얼마 전 중국과 일본 선박이 충돌하며 전 세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인근 바다에서 일본 유조선과 중국의 화물선이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경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그래서 두 배가 싸워서 누가 이겼냐는 것입니다. 중국 선박과 일본 선박 양쪽 모두 바다에서 멈추거나 이유 없이 두동강 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는데요. 이런 두 나라의 배가 충돌했다고 하니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때아닌 폭풍 이득이 점쳐지며 화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일본 항만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선박, 항만에 모두 문제가 생긴 일본을 전 세계가 손절하고 한국이 이를 승계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그런 분석이 나왔는 줄도 모르고 중국과 잘잘못을 논하며 박터지게 싸우는 중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국제 경쟁에서 일본 항만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보도를 내보내 비통함에 젖었습니다. 지난 29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항만 경제력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래서 4월간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항 등 일본의 5대 주요 항구에 기항한 외항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비통해하는 것은 3년 연속 감소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패싱 해외 선박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해운 물류난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을 찾는 컨테이너선들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주요 항구는 많을 때는 100척이 넘는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도 못하고 정체를 겪기도 한다는데요. 이에 운항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해운사들이 한국의 부산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해운사들이 일제히 일본을 외면하자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도 경쟁력을 잃게 됐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부지리로 이런 기막힌 기회를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 에코를 넘어 스마트 항구를 구축하기 위해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울산항인데요. 글로벌 제조와 항만 물류 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이 부는 만큼 항만도 이에 걸맞게 항만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후화된 항만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기반으로 한 액체 물류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고 모든 항만 운영은 디지털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ICT를 기반으로 항만 시설물과 출입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수소연료전지 기반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와 태양광을 도입해 저탄소 에너지 자립항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미래지향적 에코 스마트 항구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가 일본을 외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새벽 2시경 캄캄한 일본 와카야마현 후시모토 앞바다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선박 두 채가 충돌한 것인데요. 이는 일본의 화학 유조선인 요신마루와 중국의 벨리즈 화물선 시나이 99호였습니다. 사고가 난 유조선은 다른 일본의 항구에 화학물질을 회수하려고 고베항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다행히 사고 당시 선박 내부에는 화학물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돌로 인해 중국의 시나이 99호는 선체가 파손되면서 엔진 부분에서 기름이 유출되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급히 인근에 300m 길이의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애를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꽃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측 주장은 중국은 자동항해 시스템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며 어차피 일본은 방사능 바다인데 그깟 기름 유출이 무슨 대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국 배는 침몰했지만 일본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고 조롱했는데요. 대신 안 그래도 수산물 수출의 어려움으로 어민들이 고생하는데 당장 손해를 배상하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이러한 난타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고는 두 선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유조선 뱃머리가 중국의 화물선 측면 상부를 부딪히면서 충돌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급히 일본 해경은 잠수부들을 현장에 급파해서 GPS 기록을 수거했는데요. 이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한데요. 특히 사고 직후부터 두 나라가 미친 듯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책임 공방에 나서 이를 지켜보던 전 세계 선사들이 오만상을 찌푸리는 중입니다. 먼저 일본은 중국의 화물선이 자신들의 유조선과 불과 5km 부근에 달할 때 갑자기 속력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항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선원들 말에 따르면 일본의 유조선이 갑자기 자신들의 배로 방향을 틀어
선체를 돌리면서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사고 당시를 보면 충돌 당시 오른쪽에 있던 일본의 유조선이 반대편에서 오던 중국의 화물선의 측면을 박으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정황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본의 선박이 먼저 잘못했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충돌법에 따르면 상대편 선박이 오른쪽에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두 배의 크기 차이가 상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중국의 철강선은 총 2,972톤으로 당시 철강을 운반 중이었고 이에 비해 일본의 유조선은 595톤급의 화물선이었습니다. 무려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체급 자체가 훨씬 큰 중국의 화물선이 속절없이 침몰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유치원생이 길을 걷다 운동부 출신의 성인과 부딪혔는데 성인이 나자빠졌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 광경을 보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배가 허접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선박 기술이야 지나가는 멍멍이도 무시할 만큼 이미 정평이 나 있죠. 무조건 많이 팔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가 수주를 때려 세계 선박 시장을 흙탕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흘겨보든 말든 중국은 많이 팔기만 하면 된다는 무대포로 선박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을 내수시장으로 돌렸기 때문에 쌓인 실적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는 사람은 박장대소하고 갈만한 웃긴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조선 기술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배는 언제부터인가 두동강이란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바로 몇 해 전 일본의 선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폴라리스호인데요. 당시 우드칩 운반선인 폴라리스호는 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물창에서 균열이 생기더니 결국 두동강으로 댕강난이었죠. 이 모습을 보고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멀쩡한 배가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두 개로 나뉘어지는 마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돌연 한국의 조선이 거론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1분기 조선 수준은 연간 목표량인 40%를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한국의 조선은 독보적으로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성공 신화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접스런 중국이 저가 수주로 헐레벌떡 쫓아오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로 초격차를 벌이는 진기명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고인물인 양 안주하지도 않았는데요. 늘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또 찾으면서 개선시켜가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 여기면서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지금의 한국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었는데요. 항만감시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20년 항만으로 접근하는 수중물체들을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항만감시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총 1,3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된 이번 감시체계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기존의 체계를 운용하면서 보완할 점들과 해군의 운용 경험과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만큼 그 효율도 엄청납니다. 특히나 잠수함의 저소음을 탐지할 수 있어 수중 이동 물체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항만과 해양 환경에 맞춰 수중 센서와 전자 광학 장비를 다양하게 조합해 설치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탐지된 표적 정보는 해군 전술 C4I 체계 해상 감시 레이더 등 해군의 주요 지휘 통신과 감시 체계로 실시간 공유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누구라도 스리슬쩍 잠수함이나 잠수로 한국의 해양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됐다는 뜻이죠. 더 대단한 것은 한국의 항만이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 새로운 해양 르네상스를 여는 존재로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항상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늘 선두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언제나처럼 남들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걸어간 한국이 자랑스러운데요. 일본이 기술력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물량과 저가 공세로 한국을 위협했지만 한국은 꿋꿋하게 자신만의 경쟁력을 갈고 닦아 이를 훌륭히 물리쳐낸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연일 좌초중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조선 강국의 소리를 듣던 일본이었는데요. 그 위상이 말 그대로 두동강 나며 바다에 좌초되자 수많은 일본인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문제를 발견하면 그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발전은커녕 점점 퇴보하는 것인데요. 이번 중일 선박 충돌 사고로 이렇게 두 나라의 선박 수준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강의 구린배 배틀에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한국이 굳이 이들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두 나라끼리 맞붙다가 알아서 자멸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요. 일본과 중국이 이대로 영원히 바다 깊은 곳까지 가라앉길 바라며 한국이 최고로 올라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뉴스 으뜸왕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